학급은 찌다끓이가지고 이기각하면 밖에 나갔고 조금 엉뚱한 짓 하면 사업 망해봅니다. 완전히 망해봅니다. 왜 망하냐? 하급은 제조꾼입니다. 중급과 상급은 제조꾼이 아니고 엘리트라는 것은 배움을 갖는 사람들이고 하급은 거진 이 쟁이입니다. 제조꾼. 제조꾼은 무엇을 뭔가를 잘 만들고 잘 쪼우고 뭐 이렇게 잘 쓰고 뭐 이런 그런 거 한 가지의 특출한 그는 제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수 중에 급수 1급, 2급, 3급에서 3급 쪽에는 그러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템이라든지 뭔가 개발하는 걸 잘한다든지 이런 제조꾼입니다. 제조꾼이 사업을 한 겁니다.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가가 아니고 제조꾼인데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해버린 겁니다. 사업은 니하고 안 맞아. 이게 제조를 갖다가 잘 그는 위에 분들한테 내 제조를 해갖고 잘 올려서 이렇게가 쓰면 되는데 요거 갖고 나는 해보면 논하지 싶으니까 해보니까 처음에는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찌거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 이 집에 들어 집에도 답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이제 뭐 찌거득 하다가 밖에 나와서 뭐 술도 한 잔 먹고 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망조납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한대. 100% 사업 망합니다. 제조꾼이 사업을 하면 100% 중간에 결산을 해갖고 이걸 갖고 또 뭔가를 만들면 게 하는데, 제조꾼이 사업을 계속하면 정확하게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되는가 했더니 내려갑니다. 한계가 있어요. 망하면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하니까 행편이 어려워지니까 부인하고 싸웁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싸움을 하니까 이제 이게 시큰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뭐 해갖고 쫄딱 망하고 나서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뭐 찌닥찌닥 하다가 정확하게 남자는 들어 앉아야 됩니다. 집배한 사람은 들고 앉아야 돼. 안에 앉으면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도 저 밑에 공장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딱 하면 시련을 겪으면 들어가 앉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정신 바로 돌아올 때까지는 앉아야 됩니다. 들어가. 다시 해볼 적을 못합니다. 쟁이니까 그렇게 능수능란하지는 못합니다. 머리는 아주 좋더라도 그러한 기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 앉으면 어려워지면 이제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니까 살살 약해집니다. 약해지니까 부인이 살살 밖으로 나가야 돼. 부인이 뭘 벌어 와야 돼요. 그러한 상급의 인연은 고로한 인연들이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벌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게 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은 나가서 일을 합니다. 뭐를 체린다든지 뭐를 갖다 내가 월급 일을 나간다든지 회사를 나간다든지 내가 또 상급이지만 그래도 1급인데 1급에서 쪼갠 상급입니다, 이게. 그래도 1급이니까. 그래도 뭐 고등교육도 받고, 뭐 이런 것도 했고, 제주도 비워놓은 거 있고, 쓰고 있었던 겁니다. 쟁이과 쟁이 비슷한 건 뭐 같이 만나니까. 나도 그는 한 칼 하는 거라. 음식 제주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뭐가 뭐 애교도 떨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내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금 앞에 이래 보이면서, 얼굴이 잘나야 보이죠? 얼굴 못 나면 주방에 들어가야 되고 얼굴 잘 나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뭘 나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1급 중에 3급입니다. 이렇게 서비스업을 해도 밖에서 손님하고 직접 접할 수 있는 얼굴이 있어야 직접 접하지. 이렇게 그만한 미모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운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렇게 나가면 그렇게 나갑니다. 일을 하러 나가든 나가면 안에서 딱 맥히 갖고 있을 때보다 인기가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 내 남편이 나를 무시해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아직 나를 모르니까 껍데기만 보고 전부 다 또 내가 인기가 좋습니다. 나오면 잘해줍니다. 이렇게 잘해주니까 집에서는 맨날 이렇게 막 찡그리 갖고 이렇게 하던 것만 요새 보다가
나갈 때쯤 되면은 굉장히 그립습니다. 뭐가. 근데 동료들이 잘해주지, 옆에 이렇게 뭔가 잘해주지, 손님도 잘해주지 하니까 여기 신나갖고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안에서 보내는 게 조금씩 줄어들고 자꾸 받기 좋은 겁니다. 이렇게. 그 조금 더 친해지니까 시간이 되니까 또 이물 없어지고 이런 시간이 지내지니까 뭐 식사도 대접하려 그러지 거리치에서 하려고 할게 손을 못 빼지 또 거기서 시간 보내지 계산게 조금 가면 갈수록 이제 집에서는 이제 조금 이래 있다가 이제는 좀 꺼꺼부리한 겁니다. 이게 자꾸 늦게 들어오지 애는 커가지 아니 내가 이게 먹고 싶어 갖고 이제 또 슬슬 발동 걸립니다. 이게 지가 실패한 건 모르고 제 발동을 걸리니까 이제 한 마디씩 들어오면 이제 좀 한 마디씩 하지 이렇게 하면 말을 해도 할 수 없이 밖에 나가면 일 형성이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남자도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나갔을 때 인기 있듯이 여자도 나가면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근본을 모르고 나가갖고 인기인 줄 알고 거기서 좋다고 하다가 조금 있으면 남자가 화를 좀 많이 내면 여자는 남자는 망하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안에 들어와. 들어와 갖고 망하면 앉는데 여자는 그렇게 갖고 밖에 나 자꾸 시간 자꾸 그렇고 남자가 찡찡대잖아. 가쁩니다. 안 들어와. 밖에 지금 인기 있지. 이거 좀 이때까지 꼴보기 싫은 게 다 보였지. 이제 확인됐었거든. 그렇게 요 밖에 뭐 이제 바깥에 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지.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할 거 없지. 가쁩니다. 소탐 대실해. 남자의 소탐 대실합니다. 이 깊이를 모르고 이렇게 해갖고 또 여자는 다 갔습니다. 가니까 이 깊이를 풀지를 못한 겁니다. 나가갖고 또 보면 조금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나요. 만나면 어떻게 되냐? 똥무소 피하면 정확하게 된 똥 만납니다. 똥 무서워갖고 여기서 잘못되고 나가갖고 딴 데서 잘해주니까 그거는 또 좋은 기지 싶어갖고 네 남편 처음 만날 때 니한테 그래 잘 안 해주던가. 저는 또 곱한 거라. 근데 서로가 정이 주는 줄 알고 이렇게 갖고 꼬시기인 거지. 가갖고 니가 거기에 가서 조금만 있어보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정확하게 내 남편한테 겪듯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내 남편보다 더 지독합니다. 그래 시간 지나서 다 당하고 나면 그래도 우리 애 아빠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헤어져갖고 다른데 가지만 정확하게 내 애 엄마 생각이 나게 돼가 있습니다. 똥무서 피하는 건 정확하게 된 똥을 만난다는 소리입니다. 대자연에는 자연법이 있습니다. 네가 가슴이 아팠을 때는 아픈 걸 네가 풀어야만 됩니다. 풀어서 뭐가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이걸 다시금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런 노력도 없이 네가 피해갖고 좋은 행복을 누릴 거라는 생각은 절대 그런 법은 안 줍니다. 이때까지 너무 모르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조라는 것은 서로가 말이 통해야 된다.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3년간을 니한테 기회를 줍니다. 결혼을 딱 하면 정확한 기회를 주는 것은 결혼을 딱 하면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너는 안에서 시간이 많습니다. 이 많게 해준 건 대자연은 너희들을 놀게끔 이 3차원에 보내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놀 수 있는 시간은 정확하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놀았다. 저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나는 놀았다면 네 가춤을 갖지 못해가지고 이것은 정확하게 내한테 돌아온다. 그래 결혼을 시키는 데에 내조 공부를 시킨 다음에 된장찌개만 잘 끓이고 밥 잘하고 빨래 잘하고 남편 속옷 잘 챙겨주고 뭐 여기 안 섞이고 저기 안 섞여야 된다 그러고 이런 것만 가르쳐 보냈다면 그거는 무조건 지금 이 세상에는 정확하게 이혼을 합니다. 전에 우리 세상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눈 감기고 가루코 이래갖고 데리고 갈아가지고 네가 나가면 굶어 죽겠고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나가가 뭐 하겠노? 바보를 만들었습니다. 배움도 못 배우게 했고 나갖고 말상대도 못하게 했고 주디도 틀어막았고 이거다 보니까 나가봐야 할 짓이 없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차피 빌붙어 있게끔 만들어갖고 그 서름서름 다 겪음에 살게 만들어놨지만 지금은 방목시대입니다. 방목. 오픈해놨어. 내가 그래갖고 밖에서 문을 딱 잠그면 테레비까지 꺼내가 가야 돼. 테레비 놔뒀다면 그 안에가 바깥이요. 틀면 다 나와. 정보가 홍수된 시대입니다. 세상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런 걸 참고 간다? 없습니다. 알 걸 다 알아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두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혼율이 많은 겁니다. 우리를 바르게 고치고 살지 않고 그냥 방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 만나면 니도 정보 알고 나도 정보 아니까 니 믿고 안 삽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면 정확하게 헤어집니다. 의견이 안 통하면 헤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 이 가면 3년 동안은 기회가 있습니다.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인연들을 모읍니다. 이렇게 모으면 여자는 그동안에 내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 뭔 해왔다면 3년 기간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절대로 욕함에 썩냄에 들어와가 바람피로 안 나갑니다. 그 기회를 다 먹는다면 까먹고 먹은 사람은 7개월 만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마는 기회를 다 먹냐면 정확하게 3년간을 서로가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나는 같이 노력하며 공부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내한테 시간이 많아서 뭐 어디 쇼핑 가고 이런 시간 가졌다가는 네 눈에 딱 그렇게 햇만큼 눈물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공부는 해야 한다. 그래야만 엘리트 부인이 될 수가 있고 1급층에 1급, 2급, 3급에 그 안에는 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그렇게 내조를 바르게 하면 이 남자는 승승장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내조를 못하면 대화라도 충실히 할 수 있는 나를 갖추십시오. 대화라도. 대화만 충실히 하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모른다고 그냥 뒤로 뺐다 하면 이건 무조건 망합니다. 무조건 어려워집니다. 집안에서 금이 갑니다. 하고 내 자식들하고도 내 형제들하고도 또 내 동서들하고도 가족들하고도 조금씩이라도 대화로 해야만 갖춰워집니다. 조금씩이라도 내가 양보하면서 대화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일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대화를 물꼬를 틀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대화 물꼬를 트는 데는 내 자존심을 조금씩 죽여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상층급의 엘리트 1, 2, 3급은 전부 다 잘났습니다. 니도 잘났고 니도 잘났고 나도 잘났고 전부 다 잘났다고 들고만 있으면 다 막힙니다. 이거 잘났다고 들고 있으면 다 막혀. 니 묻음 니가 파는 거야. 내가 잘났다 하지 말고 상대 마음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는 조금 낮추고 상대한테 들어가면 상대가 들어오고 나서 상대가 정확하게 들어오면 상대가 낮춰줍니다. 상대가 들어오고 나면 상대가 낮춰줘. 근데 들어오기도 전에 네 대가리 세웠다가는 상대도 딱 뱀 대가리처럼 딱 세워가지고 절단납니다. 독사들 됩니다. 전부 다. 우리 국가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병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하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